Good afternoon,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 is truly my pleasure to be here this afternoon. 오늘 이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어서 또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교육자들이시고 또 교육 분야 리더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리더십 관련하여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온타리오 주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온타리오 주가 지도상에 이렇게 위치하여 있습니다. 오타와 주가 여기 끝에 있는 거 보이시죠? 동쪽 끝부분에 있습니다. 퀘벡 오타와는 연방 주입니다. 있고요. And our school board is an English school board. 이사회는 영어 교육 이사회이고 또 공공 학교입니다. 학생 7만 5천 명 정도 있고요. 여러분 한국 입장에서 보면 좀 적을 수 있는데요. 만 명의 교원이 있고요. 저희 대부분의 교원들의 경우 9개의 협회에 소속되었습니다. 저희 도시 학교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에 위치했기 때문이고요. 또한 저희 지역구에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시골 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들 경우는 교통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그런 시골 학교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을 보면요, 안타르 주 교사 대학교에서 인증을 받은 학교들이 있고요. 이렇게 교육을 받은 후에 매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타리오 교사 관련한 인증을 매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매년 그렇게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4세에서 18세까지 있고요. 일부 학교들 보면 학생들 보면 21세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고요. 또한 저희가 제공하는 기회는요, 성인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런 교육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도와주고요. 저희 지역구의 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있고요. 온타리오주 지방정부입니다. 저희 교육 관련 구조입니다. 교육부에서 모든 명령과 지시를 내려서 캐나다 다른 학교로 전파가 되고요. 지역군마다 교육이 다릅니다. 72개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의 위원회가 다시 이사회들을 뽑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사회가 또 정책과 그리고 자원 할당 부분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저와 같은 교육장을 선별합니다. 교육장으로서 제 역할은요, 제가 장학관들과 함께 협업을 합니다. 약 12명의 장학관이 있는데요. 그러면 장학관들이 포트폴리오를 감독을 하고요. 또한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감독을 합니다. 약 25개, 30개의 학교의 커리큘럼,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어떻게 리드를 하고 있는지 그 활동들을 감독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보면 저희 교원들 예시인데요. 저희 학교에 선생님들도 있고 또 유아 교육자들도 있고요. 또 보조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학생들 있습니다. 제가 한 30분, 35분 정도 발표 시간이 주어진 걸 알고 있는데요. 온타리아주 학교와 시스템의 현대 리더십의 주요 원칙을 오늘 논의의 목표로 삼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타리오의 공립학교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자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제공하는 자원 제공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사용한 것은 리서치후드 박사님의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강력한 지역구와 리더십이라는 그 논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요. 박사님께서 온타리오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또 북미 지역에 또 국제적인 환경에 그런 교육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리더십이 구축될 수 있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리더십을 통해서 결과에 특히 학생들의 결과에 차이점을 가져오고요. 이 박사님께서 보고자 했던 것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려면 학교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박사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 연구팀을 통해서 하신 게 뭐냐면요.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여기 스크린,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아토와 칼튼에서 이렇게 아홉 개 중요한 원칙들을 구현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아홉 개의 원칙이 여러분의 학교 리더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비전과 미션을 널리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또 비전과 미션에 대해 저희가 자주 공유를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내가 리더니까 내가 제일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저희가 많이 배우게 된 것은요, 비전과 미션을 널리 공유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널리 공유되는 것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전략 계획과 방향성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전략적 계획을 통해서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요, 커뮤니티의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고요, 그들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특히 전략적 계획과 관련해서 성공과 도전 과제, 과거에 어떤 그런 도전 과제가 있었는지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얘기합니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또는 학생과 학부모들 면담과 통해서 또 공동체 만남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서 관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전략적 계획에 관련된 새로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소리 듣는데요. 저희가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된 컨텐츠도 있었고 교원도 많고 구조도 학교에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데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바로 문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문화가 필요한데 그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기로 했냐면요. 전략적인 계획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혁신을 위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서 또 케어링하고 또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젊은이들은 협력적으로 사고를 하여서 창조를 하고 협력을 하여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젊은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할까? 컨텐츠나 어떤 일에 대해서 또는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분위기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줘서 이 모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란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일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집합이다 라고 제가 문장을 인용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 이사회에서는요, 문화를 만들어서 혁신을 환영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케어링하는 것이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또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한 교육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기 원합니다. 문화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대니얼 콜의 조사를 인용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요. 문화가 무엇인지 대해서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문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이게 거의 뭐 슬로건 같은 건데요. 근데 리더십을 통해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문화혁신을 위해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혁신은 이미 기존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고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자주 하는 것은 이미 아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알고 보면 이미 알고 있던 지식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혁신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그런 학교 리더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니얼 코일이 뭐라고 했냐면 취약점을 공유한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리더들의 그 도전 과제가 뭐냐면 취약 부분을 제대로 공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나누기 어려워하죠. 리더들이 나는 답을 모른다, 그 질문에 답을 모른다 라고 말하기 어렵죠. 나 솔루션이 없다 라고 말하기 어렵죠.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게 리더들 입장에서 어렵죠. had was not actually the right one. And that's sharing. 그리고 내가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옳지 않다. 이런 걸 공유하기 쉽지 않죠. 그런 취약점을 나누기 어려운 것이 리더들의 문제입니다.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구축, 지식을 구축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식 구축에 있어서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적을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경력이 많은 리더들과 일을 하여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합니다. That where it is that we're truly trying. 어떤 역할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목소리는 없습니다. 모든 목소리는 중요하고 또 리더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약점이 있다는 것을 공유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취약점을 공유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왜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왜 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전략적인 계획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인데요. 업무 관계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생산적인 업무 관계가 중요한데요. 특히 리더십에서 중요합니다. 리더들의 경우는 이 사진을 볼 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지 않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중요한데 학생들의 역할이 많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동료들입니다. 업무적 관계를 동료들과 예를 들어서 교장들 간에 또는 교육장들 간에 이사들 간에 정말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 the importance of cultivating those lateral relationships in order to move change forward?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나란히 일을 해서 영향력을 더욱 잘 미칠 수 있습니다. 수직보다는 수평적 관계가 보다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보다 지속 가능한 관계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료들과 변화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요, 생산적인 업무 관계인데요. 비즈니스, 업무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중요하죠. 비즈니스는 우리 커뮤니티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에게 현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도 비즈니스는 중요합니다. 이 점을 교육에 반영해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계속 포인트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nsistently discussed in Ontario schools. 저희 온타리오 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일관적인 교육 지도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 is in fact a quality 지도가 research based and current opportunity 질 높은 연구 기회를 우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교육장이 될 수도 있고 교장, 교감이 될 수 있겠죠. 리더들은 비즈니스의 리더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요, 시스템 리더 그리고 학교 리더들은 그냥 매니저, 비즈니스 매니저 정도의 역할만 교육 부분을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교육 지도를 제대로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온타리오 주의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이사회 개선 계획, 학교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미션, 비전 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사회 개선 계획을 통해서 루트맵을 제공하고 또 시스템의 비전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루트맵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뭘 경험하게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학교 차원에서 가지고 와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를 내고 학생들을 지도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로드맵을 형성하면서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계획 좋은 거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교실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을까 관련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타와주 런치데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장, 교감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참여하고요. 시니어 팀이 모이는데요. 제가 저희 교원들 그리고 학교 지도자들과 나누는 내용이 있는데요. 약 3만 5천 명의 학생들이 9월부터 신규 등록을 했는데요. 제가 교장과 교감들에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3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들에게 통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이 전략을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 어떤 학생들에게는 왜 실패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다시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학생들마다 필요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서 모든 학생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감독, 모니터링인데요. 모니터링이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닙니다. 저희가 로드맵을 통해서 방향성을 정했고요. 저희 교육장들이 교장들을 만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바로 피드백입니다. 우리가 학교 방문하면요. 교장들이 또 교실을 방문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모니터링을 하죠. 학습이 있고 또 발전이 있을 때 언제 그러냐? 피드백이 있을 때만 발전이 있습니다. 제가 교장들과 학교를 방문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피드백이 어땠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질문은요. 어떻게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둡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피드백을 주죠. 근데 학생들이 그 피드백을 통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사들과 함께 이 피드백을 통해서 피드백 자체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So of course no plan is going to be successful. 계획이 없으면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데이터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가 발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In the OCDSB, we actually look at the data around student achievement and performance in a variety of ways. 성취도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보고요. 이를 바탕으로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을 ASR, 연간 학생 성과 보고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매년 출간을 하고요. 평가 툴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툴은 교육 품질 보증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툴을 사용하는데요. 학생들 성취도 3학년, 6학년, 9학년 학생들의 그런 문해 이유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하는 것이 졸업 필수 항목이다 합니다. 데이터를 보이는 이유는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학생들을 섬겼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지도가, 교사들의 지도가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낸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저희 교사들의 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학생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제대로 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자 하기 위해서 이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 프로빈스도에서 보면요. 6학년 수학을 보면 아주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수학 부분에서 학생들이 발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78% 학생들이 표준 수준을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50%만 학생들이 기준 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저희가 지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성공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런 걸 하는데요. 저희가 수학을 제대로 했는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수학을 제대로 학생들이 즐기고 있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보입니다. ASR 졸업 등급 같은 것도 있는데요. In that more than 85% of our students are graduating on time. 85% 이상들이 제때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고등 교육을 받게 됩니다. There is in fact good work happening. But what it also tells us is that there are 이 데이터를 통해 또 뭘 볼 수 있냐면요. 학생들의 15%는요. 저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을 필요하는 것인가? 왜 교사들이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한 부분을 보면은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성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리더들과 또 시니어층과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보면은 어떤 글이 있는데 looking at how it is that we confuse numbers with strategy. 우리가 전략적인 차원 수치와 관련해서 왜 헷갈리는가 봅니다. 학교 리더들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데이터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글을 논문 글을 봤을 때요,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학교 리더들이 데이터를 해석을 할 때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정성 데이터가 있고 정량 데이터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경험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취합하여서 어떻게 당신 경험이 어땠느냐, 당신의 기분이 어떠냐 이런 데이터를 취합하여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성 데이터도 취합하는 거죠. 인터뷰 등을 해서 학습 경험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서 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습의 문화 또 환경이 영향을 주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저희가 몇 개월 전에
학교 리더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해석하는지 또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학습 구조를 보면요. 학습 중심의 구조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리터 박사님이 제시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동료 간에 서로 배울 수 있다고 됐고요. 특히 감독 차원에서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 감독 회의가 있는데요. 이 회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감독자들이 모여서 교장, 교관과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요. 각 학교의 데이터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매월 발생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성적표, 또 학생 수행 활동, 시험 결과, 그리고 학생들의 목소리, 또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추천한 면담과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발전이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논의를 하고 또 전략도 수립을 합니다. 그냥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동료 간에 서로 일을 하고 전략을 공유하고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회의는 교육장들이 모여서 하는 월별 미팅입니다. 이를 통해서 참석자들의 피드백을 듣습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우수 사례를 보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해결된 케이스가 있는지도 봅니다. 매월 진행을 하는데요. 교장들이 모여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모입니다. We know that if we're looking at serving all of our students, 저희가 저희 학생들을 보면요, 항상 한 명, 두 명 또는 그룹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치 않은 이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때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보면 일반적인 케이스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장의 모임을 통해서 감독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복잡한 케이스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합니다. 제가 학습 중심의 구조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학습 중심의 구조 개선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 점은요. 제가 교장들한테 어떤 구조를 가지고서 학생과 또는 뭐 교장들 간에 또는 리더들 간에 일을 진행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일을 진행하기 위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뭐냐에 대해서 제가 교장들한테 물어봅니다. 또한 다음 중요한 원칙은요. 직업 중심 전문가 교육인데요. 이스턴 브라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usual big group, everyone presents and has a lovely lunch to working alongside each other to learn together. 런치 미팅 등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임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링크를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이 관련된 논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undertaken over time opportunities to share with systems and schools. 교육부가 학교의 시스템 관련한 그런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그 예 중 하나가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질문, 그것이 바로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온타리아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사들이 지식을 축적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지도 교육에 있어서 개선이 실시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논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링크 가시면 이 논문
논문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료들과 함께 정보를 구축하는 것, 지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직업 중심 전문가 교육에 있어서 이 요소가 아주 중요하고요. 윗선 부륜이 말한 것은 뭐냐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기술적인 교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적응을 하는, 적응을 해서 adaptive 교육을 하는 것이냐, 적응하는 교육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시 말 아까 말씀드렸다 모든 학생들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학교 리더들이 있으실 텐데요. 학생들마다 다 다른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모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도 배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네 가지 어떻게 교육 관련해서 집행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아이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느냐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교장들과 학교 리더들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냥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전이 구현 가능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줍니다. 실행에서 중요한 질문은 언제까지 X에서 Y까지 갈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일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로드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자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적용하기 시작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자료가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십 개발은 시스템 리더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저 OCDESB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리더십 개발 차원에서 볼 때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중요한 영향이 무엇이냐 생각합니다. 감성 지능이 저희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는 감성 지능이 아주 중요한데 특히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학교 리더에게 어떤 모델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 시간에 끝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회가 있는데요. 정치인들이고요. 선출된 정치인들이 이사회에 포함됐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어떤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사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정책이 구현되는지 봅니다. 공동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책을 구현하는지 이사들이 보는 것에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정책과 실행 그리고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감독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또 이런 부분이 도전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으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attributes that school leaders need to have. 학교 리더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정치적 명민함이 필요하고 제가 또 지혜도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어떠한 뭐 기술적인 기술이 아니고 적응 가능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적응 가능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면 다른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되고 스킬은 무엇이냐? 적응 가능한 역량이 필요한데요. 근데 또 기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죠. 또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신뢰를 가지려면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해야 되죠. 공동체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학교 리더들이 믿을만을 해야 되고 또 일관적으로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또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sult Oriented는 결과 중심적인 건데요. X로 Y까지 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So to illustrate some of these points, we do have some background information here.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배경 지식도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리더들에게 어떠한 성격이 필요한지, 성품이 필요한지 적었습니다. 진전성, 윤리성, 정직성, 공감 능력, 또 명민함, 또 신뢰할 만하고 또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리더들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So finally getting to making it happen.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학교에서 지도자들이실 텐데요. 어떠한 스텝이 필요할까요? 비전을 설정하고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전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구조를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비전을 만들었는데 구조가 없으면 좋은 아이디어만 있고 그냥 탁상공론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조를 만들려면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다른 리더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역량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할지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피드백을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 실행하실 때 피드백을 활용하십시오. 안전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걸 통해서 역량을 구축하십시오. 또 모니터링을 하십시오.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하고 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문서상으로는 좋아 보였는데 근데 실제로 이행하려고 보면은 뭘 깨닫게 되냐면요. 뭔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이런 걸 발견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대응해야 되고 또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엠 슈나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하겠습니다. 나의 개인적 접근을 통해 기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의 매일의 기분을 통해서 날씨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리더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를 만듭니다. 리더가 환경을 만듭니다. 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번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성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